5.18 당시 유력한 안매장지로 추정됐던 화순 너리째에 대한 발굴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발굴팀은 추가 증언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희생자 안매장지로 유력하게 추정된 화순 너리째에서 발굴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부삿개를 동원해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발굴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안매장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순 너리째는 안매장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줄곧 제기됐던 장소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포대 같은 데가 뭐막 싸져가지고 쟁여져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그리고 가서 봤더니 사람 머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갔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뛰어갔다. 지난달 5.18 기념재단의 땅속 탐사 레이더 조사에서 두개골 모양의 반사파가 확인돼 안매장 발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형태의 반사판의 정체는 암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굴팀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교도소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고 또그 이외에도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하여간 기필코 그 진상규명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 광주교도소와 화순 너리째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안매장 확인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